네, 1월 8일 수요일 생생정보통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014년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딱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그렇죠. 이쯤 되면 생각이 많아지죠. 뭐 금연, 금주, 다이어트 계획이 이제 마구마구 흔들릴 때가 됐죠. 그런가요? 작심삼일 계획 세운 분들은 진작에 다 없어졌을 겁니다. 저는 뭐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 그저 이렇게 웃고 지내자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다행히 잘 지켜지고 있고요. 이렇게 웃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웃게 되더라고요. 혹시 겨자색이야? 이러고 살아요. 엄청 긍정적이시네요. 저희 생생정보통에도 아주 유쾌한 웃음을 전해주신 분이 계시죠. 강성범의 세상 돋보기. 오늘 개그맨 강성범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생정보통 간판 개그맨 강성범입니다. 자, 조충현 아나운서. 네. 저녁은요? 아, 아직 안 먹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지금 맛있는 거 보면요. 막 미쳐버리겠어요. 생생정보통 힘들어요. 네. 아우, 배고프죠? 게다가 옆에 겨자가 있으니 얼마나 뜨거워요. 극단에서. 자, 그래서 우리 조충현 아나운서 배고프다니까 더 배고프라고 첫 소식은 제가 맛있는 소식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매콤하면서도 쫄깃한 국민 메뉴 순대볶음이요. 잘은 드시지만은 집에서 햄 드시기가 엄두가 안 나셨죠. 아닙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순대볶음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비밀의 재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고요. 내가 타고 다니는 버스에 뜻밖의 물건이 실려있다. 어떠시겠습니까? 버스에요. 독특한 물건을 싣고 다니는 기사님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순대볶음을 간단하게 만드는 비밀의 재료부터 공개합니다. 매콤한 양념장에 맛있게 볶아낸 순대볶음.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것저것 들어가는 재료가 많아 만들기 어려운 순대볶음 양념. 하지만 요거 하나면 간단하다는데요. 자, 요걸로 만든 순대볶음 맛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하나? 모르겠는데 약간 턱 쏘는 매운맛이 좀 나거든요. 뭘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겉보기에는 일반 순대볶음과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맛을 본 시민들, 재료가 뭔지 알까요? 약간 괜찮으세요. 마요네즈 같은 거? 그렇죠. 후추기름? 과연 비밀의 재료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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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이다! 대박! 맛있어요? 뭔데? 맛있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참기름? 턱쏘면서도 달콤한 맛을 내는 비밀의 재료! 콜라였습니다! 어머, 어머! 순대볶음에 콜라라! 정말 이런 조합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은 순대볶음으로 유명한 신림동의 순대타운을 찾았습니다. 한산은요? 그렇지, 저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순대볶음이죠. 아, 맛있죠. 이렇게 식당에서 먹기에는 참 편하지만 만들어 먹기는 쉽지가 않은 게 순대볶음. 절대로 집에서 만들어서는 못해요. 가게 수가 많은 그럼 다 하려면 돈이 몇 배로 되더라고. 고추장, 고추 가루는 기본, 가진 재료까지 합하면 양념 재료만 10여 가지가 넘는다는데 이렇게 복잡한 양념이 콜라만 있으면 간단해진다. 순대볶음 경력 수십 년이신 사장님들, 재료가 콜라란 사실을 아실까요? 간장까지 들어가가지고 까맣잖아. 간장이요? 설탕이요? 간장 안 들어갔잖아요. 이걸로 만든 건가요? 콜라로 만들었다고? 순대볶음 사장님도 놀라 기발한 조합. 콜라가 들어가는 게 단맛이 나는구나. 그렇죠, 콜라 단맛이 있죠. 웬만해서는 떠올리기 힘든 조합이 아닐까 싶은데요. 진짜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좀 졸여야겠죠? 창시자를 찾아가 봤어요. 조리법도 직접 소개해 준다고 하셔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조리법을 알고 있는 유은영 주부. 그녀는 어떻게 하다 순대볶음에 콜라를 넣을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순대볶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인터넷으로 순대볶음 만드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검색해보다가 콜라로 만드는 방법이 있길래 신기해서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 전에 누군가가 저부터 전수를 받은 거죠.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든 기발한 레시피. 한 블로거가 만든 조리법으로 네티즌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재료는 여느 순대볶음과 비슷하죠? 다른 건 콜라 하나! 물엿이라던가 그 외 여타 조미료를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재료 준비도 편하고요. 자, 이제부터 눈 크게 뜨고 메모들 하십시오. 가장 먼저 프라이팬에 콜라하고 마늘을 넣고 버글버글 끓여줍니다.